경력 3년이 된 전빈 씨는 불길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을 명검을 만들기 위해 그는 불기둥 앞을 지켜왔다. 적당한 온도가 짐작되지 않아 화로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한다. 그리고 홀로 단조 작업에 도전했다. 한 손엔 집게를, 다른 손엔 망치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집게를 잡은 왼손이 균형을 잃자 쇳덩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지켜보던 선배 이세원 씨가 놀라서 급히 전빈에게 다가간다. 불길을 잃고 단조하는 데 8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打不好，你那个锤子一落下来，把这个烧红的铁，它会溅起来，溅起来有可能打到你的头，那都是很危险的事情的。 힘과 기술이 어우러질 때 강철 검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긴 여정을 함께할 동료가 있기에 고마울 따름이다. 밤이 깊어서야 숙소에 돌아올 수 있었다. 도검정의 길을 걷기 위해 가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있는 이쉐원 씨. 사랑하는 아내와 두 살 된 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두세 번뿐이다. 가족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어찌 그에게 없겠는가? 가족이 보고플 때마다 그는 더욱 도검에 매달린다. 자랑스러운 도검장이 돼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는 오늘도 쉽사리 잠들지 못한다. 룽치안을 대표하는 도검장인 구야자를 모신 전각. 매일 아침 룽치안 도검공장 직원들은 이곳을 찾는다. 춘추 전국시대의 도검장으로 명성을 펼친 구야자 장군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다. 도검을 만들며 한치도 방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他就是2500年前第一个来龙泉铸剑的，我们叫祖师爷或者叫剑主，就是我们那个铸剑的鼻祖，所以说我们要尊奉这个欧冶子大将军。 언젠가 한 자루의 명검을 만드는 날이 허락되길 소망해본다. 오늘은 칼날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 날. 수만 번에 걸친 단조 작업도 한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불의 온도를 가늠하면서 조심스럽게 칼날을 달궈본다. 도검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담금질 과정은 칼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를 위해선
철검을 화로에 달군 후에 냉각해야만 한다. 그때 붉게 빛나는 칼날을 화로에서 꺼내 순식간에 물속에 집어넣는다. 이때 물에서 냉각된 강철검은 그 성질이 바뀌게 된다. 烧到一定的温度，一定的那个淬火那个液的温度也要保证，所以是一瞬间放下去的话，以此来改变那个钢铁里面那个分子那个物理结构。 불길을 살피는 듯 온전히 경험으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담금질. 이 과정에서 잘못되면 강철검도 작은 충격에 부러질 수 있다. 칼날이 완성되면 연마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고가의 도검은 단조부터 연마, 조립에 이르기까지 5개월에 걸쳐서 완성된다. 명검을 만드는 도검장이 되기 위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완성된 도검 기술을 익히기 위해 서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들의 집념은 강한 숫돌마저 얇은 종이처럼 바뀌게 만든다. 一般的话，像这一块磨石，打粗的这一道的话，两把剑左右，是基本上就打成这样的。要磨下来的话，大概就是要需要个两三天。 이제 칼날 연마가 끝나면 칼집 제작에 들어간다. 수많은 도구들은 모두 제 나름의 역할이 있다. 칼집은 칼날의 모양에 맞춰 제작이 들어간다. 칼집 제작은 또 다른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다. 검을 장식하는 정교하고 화려한 은 장식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자인부터 시작해 완성품을 만드는 데는 대략 7, 8개월이 소요된다.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섬세한 작업이다. 有些很小很小的小孔，就连那个绣花针能穿过去。因为这个铜皮很厚，你在做把它搂穿的时候是难度比较大的。你就用那个电钻打钻头打，你绣花针那么细的钻头也会打不过去。크기와 모양이 다.